오늘은 애초기로 풀 깎아주는 날입니다. 우선 양귀비꽃이랑 한련화꽃 찍고 다육이도 찍고 달리아도 찍고 제라늄도 찍고 달리아 예쁘게 핀 꽃도 찍고 오늘은 애초기로 풀 깎아주는 날입니다. 쌤이야, 할아버지는 풀 깎고 할머니는 사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. 여기 바오세미 농원에 오늘 풀 깎아주는 날입니다. 올해 벌써 세 번째 깎아주는 거랍니다. 와, 요거 풀 안 깎아주면 완전 풀 잡동산이가 돼서 요렇게 샥샥샥샥 깎아주고 있습니다. 올해 벌써 세 번째 깎아주는 날입니다. 여기가 할미꽃 동산인데 완전 이렇게 깎아줘야지 예쁩니다. 여기 밑에도 싹 깎아줬고요. 1년에 4번씩 풀을 깎아준답니다. 바오세미 농원에서 명자나무도 찍고 예쁘죠? 명자나무. 쌤이야? 쌤이야? 우리 집 쌤이랍니다. 잠시 기다리세요. 영상 좀 찍고요. 오늘은 애초기로 네 번째 풀 깎아주는 날입니다. 착! 백일홍 꽃 피기 시작했네요. 요게 100일 동안 핀다 그래서 백일홍인지는 모르지만 예쁘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. 색색이로 예쁘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짠! 인증샷 찍고 찰칵 3분 영상이었습니다. 양귀비꽃이 은근히 예뻐요. 하나하나 보면 더 예쁘답니다. 다육이, 작품 다육이, 양귀비꽃.